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최저임금이 이제 10,000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00원을 내고 이익을 남길 수 있나. 참 그래서 앞에서 자영업 이야기를 하셨지만 특히 이제 어제 본 이 KBS의 이 위기의 자영업자 그 내용을 보고 야, 이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냐. 가족들이 하지 않으면은 예, 여기에 위기의 자영업자를 보고 한 분이 재미나는 글을 남겼습니다. 평생 살면서 서울 한복판 목 좋은 중심지에 공실이 생기는 것은 2019년에 처음 봤습니다.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습니다. 그 전엔 목 좋은 상가 공실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장사가 잘 됐다는 거죠. 제일 코미디 같은 이야기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념 공짜 음식 돌리던 가게가 3년도 안 돼서 망하고 폐업했던 일입니다. 다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말하지만 자영업자 700만 명은 우리나라 8, 9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입니다. 지금 회사원들이라면 안전할 것 같지만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개인 사업자로 몰립니다. 잠정적인 자영업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 말씀이 오랫동안 별 문제가 없다가 최저임금을 30% 올리고 자영업 망하기 시작하니까 자영업 많은 게 문제다. 망할 가게는 망하는 게 당연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근본 책임을 돌리기 싫은 게 아닙니까? 인건비가 감당이 안 돼서 빠르게 기계로 대체해서 일자리 줄고 있어도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많은 듯 합니다. 인건비 인상이 큰 타격을 준 거죠. 그 정부 이전엔 수십 년 장사를 잘 해왔습니다. 20년 넘게 5천원 고등어 백반 동네 맛집 손님이 꽤 있었는데 인건비와 물가가 올라가니까 못하겠다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때 싸고 맛있던 집들이 다 없어지고 리모델링해서 3,000~4,000원씩 오른 메뉴 가격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이야기. 문정부 때 여러분들 소주성, 소도주도 성장이 생태계 상당 부분을 많이 파괴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근원적인 이름들 그런 시발점이 됐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만 원이 그냥 내년에는 만 원을 넘겠네요. 올해 여러분들 이번이 9,860원입니다. 올해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 여기서 이제 140원이 오르게 되면은 만 원대 진입하는 겁니다. 참 뭐 이게 높니 안 높니 이렇게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야 이게 만 원을 주고 내가 자영업을 하면 어떻게 가족들 안 쓰면은 내가 좀 더 열심히 뛰지 않으면은 사람을 어떻게 쓰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가속은 취약층 노동자와 서민 일자리부터 타격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 시절 열심히 경험했는데,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을 한번 바뀌게 되면 계속 지속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원가 상승 인플레이션 요인이 발생하니까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다시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더 심하게 벌어진 나라가 터키나 레바논이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지 않습니까? 처음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경기 침체와 고비용 탓에 영세 소상인과 자영업자는 지금도 한계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뭐 이런 해법을 찾아내는데 우리 사회가 별로 익숙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큰 이제 인건비 상승 때문에 파열음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협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인건비를 올리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 이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다수당이 되게 되면은 뭐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노년층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노년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물가가 안정해야 받는 조금의 연금이 구매력을 유지하니까. 근데 물가가 요동칠 거라고. 그럼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타격을 받겠죠. 그걸 가장 걱정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